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성 안악의 김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주아주 아주 예쁜 미녀인 우리 이설 언니를 모셨습니다. 자, 우리 설이 언니는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보다 더 한국스러운 네, 멘트로 아마, 진짜 북한 사람이 맞나? 이런 의심까지 살 정도일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살짝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대한민국 3년 차 이설이라고 합니다. 아우, 이렇게 얌전하게 말해요. 좀더 크게 말해도 괜찮아요. 마스크 때문에 잘안 들리니까, 언니. 다시 해봐, 언니.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온지 3년 되는 이설입니다. 오, 3년. 역시나 3년 뜨내기입니다. 뜨내기 알죠, 언니? 햄내기. 뜨내기, 햄내기. 자, 요즘에 무슨 일 하세요? 지금은 인천 쪽에서 샤브 뷔페집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2주간 월부터 휴무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코로나가 2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네. 아, 어디까지 그러면 코로나 야단 났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유튜브라도 빵빵 좀 조회수라도 터져야지 언니한테 용돈도 척척 주겠는데. 자, 그래서 이번 주제는요, 내가 살던 고향은? 이라는 주제인데요. 고향이 어디셨는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개성시 판문읍에서 태어났는데 지금은 개성공단 하면서 개성시 봉동 동으로 됐어요. 오, 봉동동. 네. 그 봉동동에 대해서 혹시 유래 좀 알려드릴 수 있어요? 봉동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경기도 파주 문산 쪽에서부터 봉동까지 철길이 놓아진 곳입니다, 바로. 네. 그래서 그 봉동부터 시작이 되지. 봉동이면 왕궁 동네라고 있는데 거기 옛날에 왕하고 공주가 내려와서 목욕을 했다고 해서 왕궁이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궁 오. 마을이라고. 네, 오, 역사에 대해서 또좀 아시는 거예요? 오, 주워 들었습니다. 주워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언니가 그때 태어났을 때 당시에 그 판문의 환경이라던가 이런 거는 어땠는지요? 제가 태어났을 때 당시는 살만하고 할 때니까 기억에 7살 전까지는 좋았던 기억은 좀 있네요. 7살 이후로는 좋은 기억이 없어요. 아. 7살 전까지 저는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는데. 제 서리는 김일성이 죽고 나서 95년도부터 고난행군 시작돼가지고 제 8살서부터 진짜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풀 뜯으러 다니고 어른들 따라서 다니고 그랬으니까 그 이후 기억은 잘 모르겠네요. 사실 그풀 뜯고 그랬다고 했는데 언니 저도 풀 뜯었어요. 아주 가열차게 혁명적으로 나질했습니다, 저도. 예. 근데 어느 정도로 그 판문은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죠. 개성이 전국적으로 제일 못 사는 개성이라고 했으니까. 다 산으로 들으러 다 막혔으니까 제일 못 산다고 했으니까요. 그래도 못 살기도 하지만 북쪽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개성은 실망지구이고 또 특별시고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어떤 것이든 간에 이제 공급을 해주는 이런 것이 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거는 고난행군 전 얘기지, 고난행군 들어서서는 그 배급 준다는 게 최고 많이 줘야 이틀치, 일주일치 주는 게 끝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특별한 혜택은 없었어요, 솔직히. 오히려 좀더 이제 등하반지 훈련이라던가 뭐 네네. 이런 것 때문에 사이렌이 불게 되면 방공으로 뛰어 들어가야 되는 이런 혹독한 전쟁 연습이 좀더 가열차면 가열차지. 개성시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이 없었다라고 보면 될것 네, 같죠. 없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웠던 시절을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데 판문에서는 당시 고난의 행군을 어떤 방식으로 좀 극복했나요? 판문에서 진짜 그때 당시 배급소에서 쑥떡을 바꿔줬어요. 쑥을 저희가 삶아서 꼭 짜가지고 배급소 갖다 주면 쑥떡을 해줬는데 그 쑥떡인지 옥피가루 들어가면 그 아니 옥피가 아니라 옥수수 가루 들어가면 되게 맛있는 거잖아. 근데 그 옥수수 가루가 아니고 쌀겨가루, 그다음에 옥수수 껍데기 갈한 거, 그거로 만들어서 쑥떡을 만들어줬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1대1 한 키로 주다가 점점점 더 많아지고 하니까 한 키로에 500g을 줬어요.
근데 그것도 바꾸는 게 너무 전투여서 바꾸지 못할 때 있었고, 전날 한 오후에 3시, 4시쯤에 가서 그 마당에서 자면서 줄을 서고 그래서 바꾸고 그랬어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언니는 그래도 그런 기억이 되게 생생하네요. 제가 한참 자라면서 9살, 8살 자라면서 그걸 쭉 겪었으니까 당연히 기억 있죠. 너무도 생생하구나. 아,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그러했던 기억들이 안 나는 건 아닌데 고난의 행군을 저도 똑같이 겪었습니다. 저는 무려 11살부터 금을 해서 자본주의 시장에서 금을 딱 가지고 이물 가지고 저는 이제 먹고 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돈이 좀 잘 붙었어요, 저한테. 이게 비가 이렇게 쫙 오잖아. 그 광산이 있어요. 그럼 그 광산을 나가거든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저는 11살이라도 되기도 했죠. 7살, 8살짜리 애들도 나가요. 비, 소름 비 쫙 온 다음에 그 광산에 가서 이렇게 엎드려서 보거든요. 막 이렇게 쫙 엎드려. 그 엎드려서 보게 되면 햇빛에 반짝반짝 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한 돌덩어리 하나 주셔도 거기서 뭐 금이 1g 나오면, 그러니까 똥손들은 안 나오고 당연히. 그리고 이게 딱 죽게 되면 1g 나오고 막 5g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금을 하고 사금도 하고 돌금도 하고 이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쌀을 사 먹고 우리는 그래서 쑥 두드러 가지도 않았어요. 그거는 한참 선생이죠. 저희 같은 거는 진짜 그 쑥떡도 못 바꾸면 굶는 집이 많았으니까. 그게 몇 년도예요 혹시? 아마 그때가 96년도? 7년도 될 거예요. 아, 너무 쑥떡을 먹으니까 그 쑥이 변비 증상을 이렇게, 그렇죠, 배변이 그렇죠. 안 나가니까 이렇게 배를 만져보면 쑥떡이 열로 돌아다니고 배가 그래? 되게 아프고 제가 그래서 엄마나 여기 배가 아프다고 여기 이렇게 만지니까 배가 너무 쑥만 먹어가지고 배가 너무 아파서 그렇다고 진짜. 저 옥수수 갈아 있으면 그거 이제 귀하게 여기고 있다가 가끔씩 저거 해서 뭐 죽 써서 먹고 그랬지만 진짜 고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옥핏가루, 곁가루 이런 것도 막 배가 고파서 막 진짜 그런 것도 없어서 못 먹었어요. 근데 언니를 보니까 뭐 배가 고파서 그렇게 자란 사람 같지 않아요. 왜냐면 북한 사람들이 대다수가 키가 엄청나게 작거든요. 근데 저라던가 이제 언니라던가 키가 거의 그 165를 치다르는 이 못 먹고 자란 키가 아니거든요. 저희가 엄마 아버지가 다 키가 커요. 아, 그렇구나. 근데 고등학교까지만 해도 저희 오빠 언니 저가 있는데 다 키가 145가 못 됐어요. 언니도? 네네. 저는 아, 고등학교 145에 졸업했거든요. 그 다음에 사회 나와서 키가 큰 거예요. 아,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동네 분들이 엄마 아버지 다 큰데 너네 왜 이렇게 작은 거고 막 그랬거든요. 저희 오빠도 한창 또 먹고 자라야 될 때 못 먹고 많이 고생을 해서 또 저희보다 좀 약하고 키가 그래서 많이 못 컸어요. 저희 오빠도 고생을 너무 많이. 그러면 그 고난의 행군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995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언제까지 그런 걸 겪었어요? 한 2002년까지. 아,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쑥떡이랑 바꿔먹고 그러다가 나무장사를 하게 됐어요. 나무장사? 네. 어머. 나무장사를 하게 됐는데 등거리, 나무뿌리 그거 보고 등거지? 등거지 하는데 그거 캐서 팔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못 캐게 해요. 그 썩은 거잖아 어차피. 응, 썩은 거들도 못 캐게 해요. 그래서 그거 해서 팔하다가 진짜 한끼살이 이러고 살다가 이거 구루마가 없으니까 딸딸이 지고 다니고 여기서는 이약 리어커라그러던가 그게 없으니까 막 지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가 손기술이 많으니까 구루마 또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끌고 다녔는데 또 판문 거기면은 진짜 나무가 없으니까 저기 장풍이라는 데까지 가서 가고 오고 왕복 120리 걸어요. 근데 처음에 저는 막내니까 그래도 안 다니고 언니 오빠만 다녔거든요. 처음에 한번 따라갔는데 이제 판문에는 나무 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나무 속세랑 너무 많으니까 속세? 속세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저도 가만히 살면서 보게 되면 엄마 속세 간만에 들어오니까 너무 반갑네. 너무 많아서 저 무슨 산천 구경 온 줄 알고. 장풍에 가게 되면 구하리, 그 십탄리 그쪽으로 갔겠네 그러면. 그 처음에 저희 오빠랑 언니 다닐 때는 그 월거리까지 안 가도
요홍리만 지나도 그래도 나무가 있었는데 너무도 해먹고 해먹고 하다 보니까 그 월거리까지 막 들어가서도 막 통나무 해오고 했는데 통나무도 4cm 이상은 횟수니까 통나무 하게 되면 또 밤에 새벽 3시, 2시에 산림보훈들 잘 때게 재수 없으려면 또 새벽에 또 지키는 거예요. 그럼 또 뺏기고 그때는 진짜 언니 오빠 있으니까 그때는 좀 제가 덜 다녔는데 언니 오빠 나가고 나서 제가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키도 작지 했으니까 나무 이렇게 지고 눈물 콧물 땀물 흘리면서 울면서 제가 막 엄마한테 언니 오빠 있어서 막내라고 일어난다고 뭐라 하더니 마지막에 고생하는 거는 저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저희 엄마한테 막 그러니까 고생했어요. 2002년도 그 이후에는 어떻게 극복을 했죠? 아, 그다음 그다음부터는 좀 생활이 낮았나요? 네, 그다음부터는 저희 아버지가 돈 10,000원을 줬어요, 언니한테. 그래서 그때 공단 물자를 받아서 언니가 자전거 타고 배천이란데 항해남도 배천 70리 되는 길을 가서 70리가 더 되겠는데 왜냐면 봉동에서부터 쭉 가느라 보게 되면 신흥리, 해평리 그쪽으로 빠지겠는데 네네 그러니까 아마 용산리, 풍덕리, 신광리 그 다음에 연강리, 신설리 그 중간에 바로 배천다리가 있어요. 처음에는 돈이 없으니까 외상에 받아서 갖다 팔고 계산해주고 그러니까 외상에 받아할 때는 좀 1,200원 비싸게 주고 갖다 팔고 돈을 갖다 주고 그래서 돈을 그 다음에 또 그 배천 쪽에서 미꾸락지 여기는 추어라 그러죠. 미꾸락지 소금 이런 걸 갖다가 또 왕복거리를 했어요 언니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저도 같이 다니고 하면서 삶이 나아졌죠. 그 10,000원 갖고 시작한 게 10만 원인가? 북한 돈 그때 당시 그렇게 많이 불어놨어요. 그럼 돈이 되게 먹고. 많이 벌은 거네요. 네. 만약에 물건 살 때게 모자라면 외상에 갖고 갔다가 와서 갖다 주고 그러니까 신용을 잘 지켰으니까 사람들이 서로 주라고 하고 그랬어요. 그렇구나.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개성공단의 혜택을 그래도 간접적으로는 본 셈이네요. 뭐 그런 셈이죠. 간접적으로 본 셈이에요. 아 정말 어린 나이에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우리가 다 이렇게 와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언니의 이야기 여기서 마치고 저희는 2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